인연왕후 조선 제16대 인조의 비 본관 청주 성한 희호 명덕 정순 준겸의 딸 1610년 당시의 능양군과 결혼하여 청성현 부인으로 봉해졌으며 1623년 인조반정으로 능양군이 왕이 되자 왕비가 되었다. 그 후 소현세자와 후일의 효종인 봉림대군, 인평대군, 용성대군을 낳았다. 능은 교하의 장룡이다. 인혜왕후 고려 제11대 왕문종의 비 본관 인주 성이 중서령 이자연의 맏딸이고 인경현비, 임자련비의 언니이다. 아버지의 세력 부식의 재물이 되어 동생들과 함께 문종의 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연덕궁주로 불렸다. 불교를 숭상하여 국청사를 짓게 하였는데 아들 숙종 때에 중공되었다. 1052년 왕비가 되고 1086년 태후에 책봉되었다. 순종, 선종, 숙종, 의천, 상완공, 봉승통 등을 낳았다. 능은 대령이며 1140년 성선, 1253년 효목이 각각 가시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